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해외 선물 방송을 하고 있는 카페 매니저 붉은 태양입니다. 제가 두 번째 운영하는 이 카페에서 이 판다몰 카페에서 저를 만나셔서 인연이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의 해외 선물 수익률을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판다몰의 특성이 무엇인가?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이 주인인 그런 기업을 만들고 싶다. 그런 제 의지가, 제 여생의 마지막 의지가 담겨져 있는 이 판다몰 카페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금융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로 인해서 수익을 내주시는 분들, 내가 너희들 돈을 벌수 있게끔 길을 안내를 해줄 테니, 너희들은 나를 도와다오. 국민이 주인이다. 판다몰 카페 활성화를 위해서 하루에 포스트 3개씩만 써주면 내가 너희들 돈을 벌게 해주마. 그렇게 해서 해외 선물 방송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 쾌감님도요, 저희 카페의 주식 회원이고요. 지금 이 수익률은 100만 원 갖고 1억 벌기에 대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한 거죠. 100만 원 갖고 1억 벌기에 대한 프로젝트. 자, 전업투자입니다. 이 기술만 배우면 100만 원 갖고 1억 버는데 초단타를 쳐서 1억을 버는데 맨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그 도전을 수익률을 올린 거고요. 여기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천천히 시간을 내서 발품을 팔으시면 저에 대해서 아시게 될 것이고, 저런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걸 아마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분은요, 쾌감님입니다. 쾌감님. 자, 쾌감님이 7월 26일 날 177만 원, 154만 원, 530만 원. 자, 530만 원까지는 제가 수익률을 공개를 해 드렸고요. 자, 다 동영상으로 녹음을 했습니다. 자, 이제 7월 28일 날 109만 원을 벌었습니다. 자, 중장기로 끌고 갈 생각이었는데 평균 단가가 너무 높다는 생각에 일단 예약 매수를 했는데 체결이 됐습니다. 다시 좋은 기회를 엿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높은 고점에 들어갔는데 그래도 잘했죠 하고 109만 원의 수익을 냈는데요. 12번째 수익률입니다. 12번째 진입 들어가서 뭣도 모르고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선물 옵션 방송을 저한테 청취를 한 겁니다. 청취를 해서 첫날서부터 이 친구는 그냥 투자를 들어갔어요. 감이 굉장히 빠릅니다. 감이 굉장히 빠른데요. 자, 하루에 10만 원만 먹어라, 10만 원만 먹어라 이러다가 이제 자신이 붙기 시작을 해가지고 155만 원의 큰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한테 욕 뒤지게 먹었습니다. 겁도 없이 이놈의 새끼. 예? 시작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155만 원을 먹어? 너 그러다가 한 방에 뒤진다. 조심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37만 원, 25만 원 손실 났고요. 저한테 욕 뒤지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서부터 눈을 뜨게 됩니다. 감각이 굉장히 빠른 친구입니다. 그렇게 해서 154만 원, 177만 원, 530만 원의 수익이 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어제 사부님이 알려주신 전략대로 예약 체결을 해놓고 대박 수익이 터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닥을 잡고 꼭지에 매도를 친 겁니다. 두 번. 그래서 어마어마한 수익이 터졌는데요. 이 친구가 낮에 직장 생활을 하니까 바닥을 잡은 겁니다. 바닥을 잡은 거를 예약을 걸어놓고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체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게 뭐한 200만 원 올랐네요. 그러면 이제 가르쳐 준 것대로 꼭지 목표가 올 때까지 기다려서 매도를 쳐서 한 몇백만 원 벌고요. 자, 꼭지 목표가가 왔으니 더 이상 주가가 올라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거기서 또 하락장에다가 배팅해서 또 따블을 먹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날 아주 초대박이 터졌고요. 자, 어제 수익률은 장중에 이제 직장 생활 하니까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이 친구의 직업은요, 남자고요. KD라고 하면 뭐 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친구는 젊은 친구인데, 저를 찾아와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카페에 회원이고요. 저를 찾아와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저에 대해서 다 이제 카페 내에서 알아보고 제가 갖고 있는 돈이 얼마밖에 없는데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먼저 공부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재무 차트 교육을 먼저 교육을 이수 받고 주식 투자를 하다가 제가 선물 옵션 방송을 한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스승님 저 무조건 교육 듣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식 재무 차트 교육에서 차트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 친구가. 차트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감각이 굉장히 빠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친구가 지금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뭐 3주밖에 안 됐는데 거의 뭐, 한천한 7, 800만 원까지는 안 되겠구나. 뭐 한천한 몇백만 원 되겠네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은 난생 처음, 태어나서 처음 거래를 해봤고, 저한테 리딩을 들으면서 매일 이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주식 제 실전 계좌입니다. 제 실전 계좌, 실시간 중장기 투자하는 종목의 수익률입니다. 자, 이렇게 돈이 되는 종목을 해외 선물에서 벌어서 109만 원을 벌었으면 이거 갖고 1000만 원벌 생각하지 말고 100만 원 벌은 돈 주식 계좌로 빼라. 주식은 그래도 해외 선물에 비하면 안전자산이다. 돈이 되는 종목이니까 매수해 놓고 손실이 나도 이렇게 20% 손실이 나도 이런 종목은 저는 오히려 초대박이다. 왜 그런가? 돈이 되는 종목을 제가 지금이라도 대박이다라고 생각해서 싸게 샀는데 어떤 연유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면 이거 초대박이죠. 더 싸게 사니까. 그래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 자, 해외 선물에서 번 수익권 갖고 한 계약 칠 거, 두 계약, 세 계약, 다섯 계약으로 늘리지 말고 하루에 10만 원만 먹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와라. 많이 거래해봐야 한두 계약 이상 운영하지 말고 번 수익금은 주식 계좌로 빼라. 빼서 안전자산으로 돌려놓고 만에 하나 여기서 손실이 나서 원금이 없을 때 주식 계좌에서 바로 돈 꺼내서 다시 재투자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지식을 배우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전부 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고요. 여기 지금 벌써 한 15명 정도 되는데 전부 다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고 그리고 해외 선물은 난생 처음 주식 거래를 하면서도 선물 시장은 쪽박이다. 선물하면 깡통 찬다. 인생 패가망신한다. 이렇게 인식을 갖고 있던 저희 카페 회원들을 제가 지난 5년 동안에 설득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쫄딱 망하는 게 현실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면 나머지 1%가 너희들이 주인공이 되면 되지 않겠느냐? 지난 5년 동안 설득을 해도 말을 안 듣던 이 친구들이 제가 이번에 하루 만원 시급 1250원을 받으면서 8시간 넘게 방송을 한다라고 하니까 싸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볼까? 싸니까. 뭐 들어볼까? 이러다가 혹 해가지고 지금 다 실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를 찾아오시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죽하면
카페명을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적었겠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카페에 오셔서 이 글들을 쭉 한번 보십시오. 이게 한번 눈에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법칙은 불문율이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 비밀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합니다. 자, 여러분들 저로 인해서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이 핸드폰 번호 보시고 이렇게 무작정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실례입니다. 방송 중이기 때문에. 문자로 간단하게 질의를 하시고요. 네이버 쪽지로 구체적으로 저를 만나셔서 어떤 인생을 살고 싶다, 아니면 여태까지 선물 옵션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고 회복하고 싶다, 그런 경험담, 진실이 있는 쪽지를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진실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있으시는 분들 제가 섭외를 해서 여러분들 인생을 제가 통째로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나도 돈좀 벌게 해주세요. 이런 장난성 있는 사람들은 진정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제가 절대 회원으로 받지 않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